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록다운 기간 가운데에 한 가정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주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정가정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우리 같이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곳을 만들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약 100년 후에 남유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또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이사야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즉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다 예언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명, 더 큰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처럼 창세의 시작과 끝까지 다 기록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대할 때나 또 성경이 곳곳에 있는 말씀을 대할 때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2장을 보게 되어지면 내용 중심으로 따지면 한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 그러니 이제 너희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나갈 준비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걸쳤던 노예의 복장, 하인들이 입고서 그냥 막 일할 때 입었던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너의 이전에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나가자, 이제 떨쳐버리고 우리가 있던 자리로 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온몸에 수북히 쌓인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목에 묶였던 쇠사슬, 이제 이미 그 쇠사슬은 다 자물쇠가 다 열려졌으니까 너 스스로 풀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상거래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팔아 넘긴 전 주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팔아버린 물건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산 새 주인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거래가 값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주고 받고 그러면 돈을 받고 주거나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값없이 거래가 되어진 건데, 여러분 여기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데려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팔아 넘겨서 끝내주는 것, 즉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계를 끝나게 되어지면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 즉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야단쳤을 때에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에 팔아넘기는, 값없이 팔아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걸 현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 뭐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조상으로부터 들은, 물려받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뿐이라는 것이에요. 막상 그들이 살아가는 실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살아가는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건강을 주시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 새 창조하신 신일 뿐이지 내가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실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멸망의 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늘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떤 분인지 몸으로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잠자고 있는 신앙의 삶에서 분명히 깨어날 것이고 내가 믿는 믿음과 신앙이 그냥 표면적인 신앙이나 개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산이더라도 네, 산 사슴의 발처럼 펄쩍펄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표현을 되어져 있는데요. 산등석을 넘는 복음을 들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식당을 크게 하시는 집사님을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손님이 많은지요. 뭐 예배 이렇게 신방을 왔는데 저를 만날 그런 틈도 없이 막 손님 맞이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잠잠해졌을 때 잠깐 만나서 이제 얘기 듣고 기도해 줬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정말 정신이 없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요 안 힘들어요. 도리어 손님이 없었을 때가 더 힘들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장사 가게 문을 열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복적복적거리고 막 돈을 버는 소리가 막 들려지면 몸이 피곤하지 모르고 기쁜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뭐 이러할 것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너무 기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산을 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쉽게 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마음의 슬픔을 가졌을 때에 산을 넘을 때 보면 넘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죽을 맛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찾아온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또 책임져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그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어떤 기쁨이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그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거예요. 이제 너 바벨론의 그 지역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한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옛날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귀중한 것들, 거룩한 물건들 다 훔쳐갔는데 이제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그 거룩한 물건만 갖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기쁨에는 세상 것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무엇인지 아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 이제는 다 청산하고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그 길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전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그다지 맛보지 못했어요. 그냥 끌려가다시피 남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남들이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거고 남들이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거룩한다는 거, 영적인 것이 기쁜 것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는 나이가 되어졌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겠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이제 단지 내가 아,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 예, 그 맛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얼마든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도리어 훈련을 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삼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나의 뒤에서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절과 15절의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 종의 순종과 희생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해방과 남유다의 위로가요,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생활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었으면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이 14절은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향한 고난에 대한 표현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리와,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현대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몰골이 상하였다. 그는 이미 사람과 비슷한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다. 너무 많은 고통과 상처와 피 흘리심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 가지고 이미 얼굴 모두 얼굴이 몰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영화 패션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이렇게 드러냈지만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신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시키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안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물 통해서 나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